뭐 아니 기대하던 식스팩은 어디로 가고? 그냥 뭐 다른 부위는 제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팔. 네. 팔에만 좀 신경을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아빠의 창피해? 아빠 부른 뱃살도 신경 써주세요. 8년차 팔씨름 고수답게 그 자태 또한 남다르다. 이게 뭐예요? 내일 또 어떤 강자를 만나가지고 또 팔씨름 할지 모르잖아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음 찜질까지 해가며 팔씨름에 빠져 사는 이유는 뭘까?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예체능 쪽으로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26살에 팔씨름 대회가 있다는 걸 신문 광고를 보고 처음 알게 돼서 당당하게 1등을 해서 그 뒤로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우택 씨. 자신감이 생겼어요. 되게 없던 자신감이 생겨서 모든 일에도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열등감이 많았던 어린 시절을 잊게 해준 팔씨름은 우택 씨에겐 삶의 일부나 다름없다고. 그리하여 특별한 경기가 펼쳐질 이곳. 세상에 이런 이름의 팔씨름 대결 중계를 맡은 배성재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전백승의 남우택 선수. 이어서 그와 상대할 각 분야의 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힘에는 힘으로 맞선다 종합격투기 오재성 선수. 터질 것 같은 근육의 보디빌더 고범주 선수. 한바잡던 힘으로 힘을 내겠다 이상용 선수까지. 지금 보니까 진짜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팔을 살짝 넘기면 됩니다. 레디!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시작됩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힘의 대결 대단한데요. 하지만 자,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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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기술로 가볍게 승! 이깁니다. 너무 세세요. 아, 진짜요? 예. 팔을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조금 아파서. 아, 아프세요? 네. 레디 고! 자, 2라운드에는 좀 더 막강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자, 막상막하의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숨을 살짝 고르고 네, 아, 팽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남우택 선수의 승리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일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한 주인공 바로 140kg의 씨름 선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팔씨름 좀 해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디 고! 자, 힘이 살짝 빠진 남우택 선수의 최대 위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 힘의 대결 대단한데요. 자, 넘어가느냐? 넘어가느냐?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자, 약간 숨을 고르고 여세를 몰아 공격 들어갑니다. 자, 넘길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여기가 고비인데요. 네! 결국 이깁니다. 대단합니다. 하면서 팔 힘이 황소를 쓰러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씨름할 때도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아, 저분들이 힘은 좋긴 하신데 제가 워낙 팔씨름 운동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겼던 거고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 남우택 선수를 이길 사람은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는 국내보단 세계 대회에 나가서 세계 팔씨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때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겠습니다. 팔씨름으로 세계 메달을 목에 거는 그날까지 순간 포착이 응원하겠습니다. 죄벌을 받고 달려간 곳은 광주 광역시. 어두워지면은 그 양복을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 입으신 분이 그 뭔가 그 쓰레기더미를 이렇게 자꾸 그 뒤지시더라고요. 정장 차림을 하고서는 쓰레기를 줍는다고라? 네? 저기도 계십니다. 아, 저분이? 네. 드디어 발견. 헌데
한눈에 봐도 쓰레기와 전혀 안 어울리는 말끔한 옆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봤고요. 네?